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0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둘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친구 혹은 가족, 친척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동안 종과 함께 같이 친구들 있습니다. 또 인척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서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여러 가지 환우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모든 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뜻이 계셔서 우리의 영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합당한 것 가슴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토절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두의 곱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된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6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31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24절부터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24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을 가운데에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게 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그 모여있는 그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경위에 대해서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와 유다 나라가 어떠한 그런 행태를 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몽둥이로서 우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동원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사용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본장에서 쭉 내용을 보게 되면 회복을 합니다. 회복. 사실 이제 가정의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책망을 하고 난 다음에 치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놔둬버려야 안 돼요. 분풀이로 그냥 막 해가지고 막 쏟아 부어놓고 때린다든지 뭐든지 그럼 놔두면 안 되거든요. 치유라고 하는 만져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져주는 겁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4절에 보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그랬어요. 엑소더스 이끌어낸다고 이끌어 출애굽시키듯이 출애굽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아 우리가 뭐 독립을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질책하고 그에게 여러 가지 뭐예요 재앙을 내리게 되죠. 열 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손을 들게 하고 그들을 인도해낸 거예요. 홍해를 누가 가르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르게 하신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너희들도 본국에 돌아간 니네들의 열망적인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들이 무슨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죠. 특별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기독교는 뭐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절대적인 것이지만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교회 나가고 싶어 야 내가 좀 수양하기 위해서 마음이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좀 교회 나가볼까 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 거예요. 불러내신 거란 말이에요. 콜링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콜링하셨단 말이에요. 하셔가지고 어떠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말씀한 대로 가난하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우리는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저도 곰곰하게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그럼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성장 과정에서 쭉 내 나라고 하는 거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은 안다고 이기심 많고 지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뭘 한번 하면 끝까지 뭐예요?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 지금도 이렇게 되돌아보면 내 과거 역사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엄청나게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목회 사역을 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니 보세요. 자 보시면 26절에 또 새 영을 내 맑은 물을 뿌려서 그 앞에도 나오죠. 그 더러운 우상을 그걸 깨끗이 정결케 할 것이거든요. 26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세요. 새 영이 뭘까요? 새 영이 예 홀리 스피릿이죠. 거룩한 영이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이 누구예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어 너희 속에 주어서 성령이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갖다가 마음이 더럽고 죄악이 가득 찼는데 그거 비누로 빨아봐라. 이 예레미야 그랬잖아요. 그 빨아지는 거예요? 안 빨아지는 거죠.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 새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결심해가지고 내가 안 하겠어. 인간은요,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연초에 대부분 뭐 성도들이 그러죠. 아, 올해는 내가 하루에 성경을 갖다가 한 번 꼭 읽어야 되겠어. 두 번 읽어야 되겠어. 3일 지나보세요. 예? 아, 올해는 내가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어. 기분이 토라져 보세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데 듣게. 왜 그럴까요? 그게 마음이 인간의 육의 마음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왔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내 마음이 항상 뭐예요? 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길 할 것이다. 그게 내가. 예? 영을 두어서 너희로 내 27절에 보면 윤례를 해. 내 윤례를 영을 두어 영 성령을 두어서 너희로 내 윤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윤례를 뭐하게 행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니네들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자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의 모든 것이 뭐라고 그래서 어젯밤에 얘기했듯이 사랑이라고 그래 사랑.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윤례의 완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무슨 법 주일 지키고 사랑이 없는데 무슨 뭐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많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건 자기가 막 뭐 해가지고 응? 이렇게 좀 마음을 결심 역시 이분은 결심했어. 결심 뭘 결심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건 절대 안 돼요. 자기 마음이 무슨 조금만 뭐 상해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가 은혜 생활을 계속하죠. 그러다가 뭔가 관계 속에서 교우 관계 속에서 목사님하고 조금 무슨 관계가 있으면요. 마귀는 즉시 압니다. 예? 그 이전에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에 막 꼬드겨가지고 뭐예요? 불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가론 유다의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 뭘 생각했어요? 주님께서 지금 최후 만찬을 하고 계시는 그 영적 상황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뭔만 돈케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니까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결별시키잖아요. 그 유다 역사에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서 상당히 예수님께 신임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정 맡기죠. 여러분 교회 재정을 맡기는데 아무나 새로 들어온 사람 아 저 사람 교회 저기서 열심히 하고 왔지 그래서 그걸 당신 재정 맡듯이 해요? 교회에서 그렇게 합니까? 당회장 목사님이 볼 때 아 저거 새로 들어왔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재정 다 맡아 그러지 않죠. 신임이 되니까 그에게 재정을 맡듯이 신임이 되니까 가룟 유다를 갖다가 이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도록 한 거예요. 돈을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진 거죠. 흑심을 품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갖다가 그분이 주어서 주의 윤례를 그러지. 예?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거룩한 사랑이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맡겨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희 가운데 모든 걸 인도해주고 너희의 그 삶을 부유하게 만든다. 여기에서는 주어지는 모든 식물들을 풍성하게 하겠다. 맞는 얘기죠. 아무리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좋은 거 만들어놔도요, 한 번만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을 훅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허리케인 보세요. 사람들이 별 방법을 다해갖고 문화적인 시설 다 만들었죠. 자동차, 뭐, 한 번만 바람을 갖다 훅 한번 불어보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렇게 복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버리면요,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죠. 건강한 사람도 보세요. 사람, 하나님 살짝만 건드려버리면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던 우리 친구들 보면요, 뇌졸중이 한번 싹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게 한번 아주 그, 뭐, 뭘 기억력이 좋고 그런데 한번 살짝 지나가고 나니까 행동도 좀 이상해지고 또, 예. 그 인간이에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굉장하려고, 굉장한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모든 부유함들을 이렇게 자연적인 모든 것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겠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나무 열매 풍성하게 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요. 주어지는 산업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관리하겠다는 거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그걸 해줄게. 영적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삶이 풍성하다고 하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내 삶이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어. 그 삶이 어떤 삶인 줄 압니까?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호흡 지금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쉬는데 감사해 보셨어요? 정말 눈물이 나도록 감사해 보셨습니까? 호흡이 지금 들어갔다 나갔다니까 자기 폐에서 그냥 다 갔다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조물락 조물락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눈이 깜빡깜빡 하니까 자기가 눈이 그냥 자동적으로 깜빡깜빡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몸 지체 하나하나 부분, 이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 심이라고, 이 육체가 심묘 막체한 것이라고 그러세요. 자기는 이해도 못해. 자기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이해를 못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내 몸을 이해하느냐.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아파요. 그러면 내가 안다고 이거 또 어느 신경 부분에 또 이상해서 딱 고치면 되는데 내가 알아요? 권사님 알아요? 아 모르니까 이렇게 아파하는 거죠. 나만 그럴까요? 권사님도 그러신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해요. 안다고? 의사들이 보세요. 이 몸 하나 해가지고 이 몸 하나를 가지고 의사들이 보세요. 뇌과, 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하여튼 자우지가 다 전문기예요. 어떤 분은 위만 또 연구하는 분이고, 어떤 분은 간만 연구하는, 어떤 분은 허파만 연구, 참 다르잖아요. 예? 혈관만 연구하는 분이 있고, 심장만 또 연구하는 분이 있고, 이게 몸 하나인데, 이처럼. 그럼 의사들이 그 몸을 아느냐? 아니에요. 의사들도 몰라요. 의사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그럼 이제 의과대학 들어가서 이제 본, 그 의사가 되려고 본격적으로 하면요. 이 지금은 길에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시신 기증을 하죠. 우리 친구도 지금 시신 기증을 해요. 내장, 장을 했는데 1년 후에 그걸 갖다가 이제 완전히 마칠 수 있대. 병원은 바로 싣고 가요. 돌아가신 병원은 싣고 가요. 뭐하러 싣고 가요? 장기 갖다가 쓸만한 것들을 이제 적출해내고 그 다음 뭐한 줄 알아요? 의사들이 의사 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그걸 갖다 시신을 계속 해부해가지고 그 이거는 이렇고 이런 부분이 이렇고 이분이 지금 내가 좀 이상해서 했는데 이 부분 이런 거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 오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 인간 모든 지체를 내가 관리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데 나를 한다고 하지 마세요. 난 몰라요. 주님만이 나를 완벽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뭐예요?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그 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내 속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거 임마누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관리하시고 터치하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며 매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숨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여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